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제는 전차 무용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차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전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제블린이나 엘로우 대전차 화기는 보병부대가 기갑부대를 상대로 활약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우며 전 세계 방산시장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스위치블레이드 대전차 드론이나 파버텍 지뢰와 같은 신개념 무기체계들은 전차의 입지를 아주 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애초에 전차를 잘못 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9위의 전차 보유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째서 러시아의 전차가 무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마일 떨어진 러시아의 영토 내부에서는 손상되거나 버려져 있는 대규모의 전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전쟁에서 입은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드론이나 인공위성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은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정보 매체 오릭스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해 러시아군의 피해 현황을 기록하기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침공 이후 9주 동안 594대의 전차 손실이 있었고 그중 311대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제128산악돌격여단 소속의 스투그나피 대전차 화기 운용팀은 하루 평균 3대 이상의 러시아군 전차를 잡아내며 꾸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바이락타르 TB2 드론부터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러시아의 전차를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SNS에는 탑어택 공격에 당한 러시아군의 포탑이 하늘 높이 튀어올라 건물을 덮쳤다는 제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보다 격렬한 시가전이 발생한 마리우폴에서는 무려 5층 높이까지 전차의 포탑이 튀어오르며 건물을 급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등에 피격된 러시아군의 전차 포탑이 마치 깜짝 상자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탄약고와 전차병의 탑승 공간을 구분해두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T-72와 T-80을 비롯한 러시아군 주력 전차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단점은 이미 1991년 걸프전쟁 당시부터 잘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당시 이라크군의 주력이었던 러시아제 T-72 전차는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제 전차의 포탑이 피격될 때마다 큰 폭발을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이를 본 미국 싱크탱크 CNAS 소속의 전문가 샘 벤데트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러시아제 전차의 설계 결함이라면서 어떻게든 전차를 맞추기만 하면 탄약에 불이 붙은 러시아 전차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말 그대로 포탑이 터져나간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영국군 장교 출신의 니컬러스 드러먼드는 포탑이 달려있는 러시아군 보병 장갑차인 BMD4에도 비슷한 결함이 있다고 말하며 승무원의 편의성이나 생명 보장에 대한 장치가 전무하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한 설계 결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 교리의 차이라고 보는 게 더욱 타당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는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적응 능력 시험을 거치며 승무원의 생존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전차 K2 흑표가 대표적인 좋은 예시이며 한반도의 산악지형에 맞게 설계된 탓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반면 평야가 많은 러시아의 지형에서 전차의 부피가 크다는 것은 눈에 띄는 먹잇감이 될 뿐이기에 러시아제 전차는 전통적으로 작고 납작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전차를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수단쯤으로만 여기고 있어 피격 면적을 줄이고 경량화에 신경 쓰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주력 전차들은 포의 탄약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자동장전 장치도 차체 아닌 포탑 하부에 설치해놓았는데요. 이 탓에 안 그래도 좁은 내부 공간은 더욱 비좁아지게 되었고 방탄판으로 보호되는 별도의 탄약고를 마련하지 못해 다량의 예비탄이 승무원의 좌석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제 전차는 약한 타격에도 최대 40발의 포탄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포탑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등 방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엄폐물이 없는 평야 지형에서 전차가 뒤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러시아는 후진 변속 기어를 1단만 장착하게 되었고 후진 속도 4km라는 돌진뿐인 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의 목적도 분명했었을 테지만 후진할 수 없는 전차는 물량을 바탕으로 전차전을 강요하는 소련 시절의 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전차와 승무원을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러시아의 인명경시 사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들의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드론과 대전차 화기의 등장은 현대의 전장을 입체적이고 복잡하게 변형시키면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전차를 경량화하고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납작하게 만든다고 해도 휴대용 화기를 들고 다니는 보병보다 작아질 수 없으며 하물며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드론의 공격을 막을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전차의 천적으로 떠오른 무기들은 가장 취약한 포탑의 상층부를 노리는 탑어택 기능을 탑재하여 장갑판을 통째로 관통시키는 강한 공격력보다는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탑어택 지뢰까지 개발되면서 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 가장 많이 시달렸던 기갑 부대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탑어택에 대비하기 위한 포탑 가리개까지 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전차 무용론을 마냥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한국군 역시 2,500대가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전차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전차 무용론은 전차의 탄생과 함께 대두되어 온 주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처음 전선에 투입한 MK전차를 보고 놀란 독일군은 속절없이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던 것도 잠시 마우저 1918 대전차 소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차가 전선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양립해왔는데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K2표나 독일의 레오파르드 2A7 같은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오면서 지상군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용 대전차 화기나 대전차 자폭 드론 같은 무기들이 계속해서 발명되고 있는 것도 전차라는 무기가 현대의 전장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졸전을 벌이는 이유는 순전히 러시아가 잘못된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은 제공권을 우선 확보하고 포병 전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전차의 위력이 온전히 발휘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전차는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판도가 바뀐 현대의 전장에서 전차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차를 대체할 만한 무기는 여전히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차는 지상군의 진격이나 화력전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며 단지 어떤 무기체계와 함께 사용하느냐, 어느 시점에 투입하느냐는 운용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전차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불세3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존재하며, 즉 휴전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능동 방어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전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막아낸 전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투사체를 발사해 파괴하는 하드캐 시스템이나 연막탄을 뿌린 뒤 회피 기동하는 소프트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며 K2전차에 탑재하는 것이 잠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K2전차의 능동방어체계가 탑재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동방어체계가 훌륭한 대응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만능인 것은 아니며 여러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전차 주위에 보병이 있는 상황에서 하드캐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자칫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하식별의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군의 센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해결해야만 하는 큰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전차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굳이 단독으로 해결해야만 할 필요는 없으며 보병이나 공중병력 혹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같은 장거리 무기를 조합해 사용한다면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뽐내는 주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주시하며 다양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